1937년에 파리에서 열렸던 그 국제 박람회 스페인관에 걸릴 그림을 스페인 정부로부터 의뢰받은 피카소의 이야기입니다. 작품을 구상하던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들 뭐 이런 것을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름을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 다름 안에서의 무엇을 표현하는지가 정확히 있다라고 하면은 별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이 자체가 그냥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지금 백지 시대 같아요. 흰 도화지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자기 가치가 정해지는 시대. 그래서 나를 보여주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피카소가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일반 사람도 꿈꾸지 못한 엄청난 부를 모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기본에선 약간 벗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화가가 되었는데요. 수입이 끊기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게 됩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항상 레슨 시작과 끝은 다 같이 손을 모으고 사람이 되자였어요. 사람이 돼야 그게 성격이 착한 사람이 돼야 그것도 춤에 보인다. 결국에는 내 내면으로 돌아와서 나 자신 내면 안에 있는 깊숙한 거를 그리는 걸로 돌아오는 긴 여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한 삶 속에서 새로운 것을 또 보는 그냥 그건 정답이 없고 내가 느끼는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